CV240 다시 한번 세팅해 드려서 보냈는데, 이거는 원 시스템으로 전원 코드 꼽으시면은 여기서 전원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지금 라인은 뒤에 길게 뽑아 드렸으니까 병은 원하신 데돼 있고, 뒤에 보시면 다 연결해 놨, 포트 연결해 놨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세요. 지금 RGB에서 요거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시고, 지금 요 프로세서랑 라이소스는만 110볼트예요. 그래서 이거 두개 꽂으시면 됩니다, 여기에. 석션은 220볼트고, 뒤에 220볼트 포트 뽑아놨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. 석션은 더힘 좋은 걸로 드렸어요. 풀스위치까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소모품은 이 안에 넣어놨어요. 석션 튜브 여기다 연결하셔갖고, 내시경 거기 핸들에, 여기다 꼽으셔야죠. 여기에 석션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요 팁을, 요거, 이건 몇개 드리지, 요 끝을 조금 자르셔갖고 해야지 딱 맞을 거예요. 뭐, 그거는 알아서 아답터만 치시면 되고. 이렇게 드릴 거고, 내시경 요 스콥이 비쌉니다. 요 스콥이 이렇게 미리수 작은 거, 이거는 한 신품이 2,500만 원이에요. 그래서 이 상태 좋은 중고 내시경은 이 스콥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. 요 프로듀서 끼우신 거 아시죠? 두 개로.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이코노미 모델로 올림푸스에서 나오는 게 조그만 것도 있어요. CV70이라고. 이게 이제 외국 버전 60인데, 이건 이제 라이소스랑 이게 프로듀서가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. 돼 있는데 훨씬 저게 좋죠.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스콥 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. 이 스콥 가격이 몇천만 하기 때문에 이런 본체는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. 솔직히 이 키보드도 거의 신품급 하나 구해서 드렸어요. 하여튼 이런 거 사시면 업자한테 사시면 1,000만 넘게 부릅니다. 지금 7.7mm 스콥으로는 이거 사용했던 영상이랑 이런 거는 요 이런 카트나 렉만 해도 100만이 넘어요, 중고로. 제일 상태 좋은 거고, 응대를 해갖고 그대로 이동하세요. 제 요거 시연 동영상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.